바로 앞강에서 뭘 배웠죠? 대한민국 팔도 배웠죠. 자, 지금은 이제 팔도성의 2부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2부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앞 강의에서 팔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팔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별시, 광역시, 그죠? 뭐 자치시가 뭔지 여러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단어부터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Capital. 따라해봅니다. Capital City. Capital City. Capital City. Capital City.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 우리 가장 유명한 이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에어포트. 아울지 에어포트. 그거를 단순 국내, 김포처럼 국내에 선 위주의 공항이 아니니까 우리가 국제공항이라 그래요. 그럼 국제를 영어로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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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와, 우리 경기도, 서울 주변에 경기도 정말 사람도 많고 인구도 많다. 그죠? 자, 인구가 많은 영어로 popul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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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겨울마다 늘 여행 다니는 곳, 스키 타러 여행 가고 우리 평창 올림픽을 개최한 곳은 어디? 강원 프라빈스. 얼치 강원 프라빈스. 강원도. 그죠? 개최하다 영어로 host, hosted, hosted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개최하다 시작. host, hosted, hosted. 옳죠. 그래서 윈터 올림픽 게임스, 그죠? 하키 막 이런 거, 뭐 이렇게 동작을 막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강원도의 특징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아래쪽, 강원도 아래쪽이면서 대륙으로 둘러싸인 곳, 바다가 없는 유일한 곳, 그 도의 이름은 뭘까요? 바로 충청북도. 옳지. 다시 충청북도는 내륙으로 둘러싸인 곳이라서 랜드라 그래요. 랜드, locked. 다 같이 내륙으로, 대륙으로 둘러싸이는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Land locked. 옳지. 그래서 land locked province고 그 아래쪽 충청북이니까 충북의 아래쪽이 뭘까요? 충청 남도. 지금 충청남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죠? 삼국시대 우리 삼국시대 아주 중요한 문화유사 문화유산 무령왕릉을 간직한 무슨 도시가 있죠? 부여. 옳죠? 부여 공주. 그죠? 부여 공주가 있고 다양한 백제 문화유산을 간직한 그 도를 가리켜 우리 뭐라고 할까요? 충청? 남도. 옳지. 충청, 사우스 충청 프로빈스라고 하고요. 그 아래쪽에 우리 이제 충청도의 어떤 핵심이 되면서 교통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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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바로 어디? 대전. 대전 친구들 와 박수. 우리나라의 중심. 딱 한 중심에 살고 있는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충청 아래, 대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우리 전라, 뭐가 있을까요? 전라북도가 있어. 다 같이 전라북도. 전라북도. 즉, 전라북도는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아주 와이드하고 넓고 풍요로운 기름진을 영어로 fertile. 따라해보세요. fer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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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플레인즈, 호남 평야가 있어요. 다시 fertile. fertile. fertile을 tile 이렇게 영국식으로 발음하게 되고 그냥 furlough 이렇게 발음하게 돼요. 다시 furlough. Fertile. Fertile. 그를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fertile. Fertile. 호남 plains. 호남 plains. 그렇죠. 그래서 노스 그죠? 전라북도 아래로 내려가서 전라남도 가기 이전에 아주 또 문화와 역사의 고장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빛골 광주. 자, 그래서 광주는 바로 City of Culture and Art. 문화를 영어로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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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를 영어로 culture.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 여행 가면 정말 아름답고 그죠? 지리산이 펼쳐져 있는 전남 구례 광양 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 전라남도. 그죠? 전라남도는 왜 좋아할까요? 바로 has many beautiful seas and islands가 있죠. 거기 아름다운 도시 여수. 그죠? 여러분 여수 알아요? 여수 밤바다. 그죠? 그래서 거기를 지나면 이제 오른쪽에 우리 또 동해안으로 가서 우리 바닷가를 끼고 있는 경상북도가 있습니다. 그럼 경상북도에는 안동 그죠? 유명한 도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많은 성주 이런 멋진 도시가 있어요. 그렇게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니까 역사를 영어로 history. 다시 history. history. tradition. tradition. 뭔가 전통을 그죠? 안동, 그죠? 양반들 사시는 멋진 하회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북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광역시 있죠? 어디예요? 대, 얼추 대구.
그렇지만 대구는 어떤 분지 지형이라서 분지령으로 베이신이라고 그래요. 다시 분지령으로 베이신.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지형. 아주 덥기로 유명하다. 그죠? 그래서 분지 낮은 산 low mountains. 다시 나 낮은 산 low mountains. low mountains. low mountain으로 둘러싼 대구 이렇게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경상남도로 내려가면 바로 경상남도는 입지가 좋죠. 마산, 창원, 울산 이렇게 공업이 발달할 수 있는 어떤 바닷가와 교통이 아주 잘 발달돼 있어서 산업이 아주 발달돼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업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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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하다 develop. 발달하다 develop. 발달하다 develop. 발달하다 develop. 그렇죠. 그래서 또 울산 옆에 있는 부산 is the largest port city. 자, 다 같이 시작. 부산 is the largest port city. 부산산 친구들 아주 자랑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울산은 어때요? 울산 has the largest industrial complex. 울산 has the largest industrial complex. 친구들 안 따라한 친구들 있어요. 안 따라하면 다 까먹어요. 팔두송. 여러분들이 도전 못해요, 이제. 열심히 따라할 수 있죠? 네. 예, 자, 그래서 산업단지를 영어로 industrial. industrial complex. complex. complex 이라면 단지란 뜻도 있고 아주 아주 복잡하게. 그죠?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 산업 단지가 있으니까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자, 다시. largest industrial complex. largest industrial complex.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행 가기 정말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정말 크면서도 또 정말 아름다운 섬 뭘까요? 제주 volcanic island. volcanic 이런 화산섬이란 뜻이죠. 다시. 제주 volcanic island. 그죠? There's volcanic island i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UNESCO World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UNESCO World Heritage Sit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 삼팔도송 3절 2부 처음부터 다 같이 부르면서 춤추면서 반드시 지금 이해를 했다면 이제 아래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노래를 계속 원곡을 반복해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팔두송을 외워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나 영어 잘해가 아니라 나는 우리나라 한국의 문화 역사 전통을 다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친구야 라고 여러분들이 자신감 뿜뿜 하기를 바래요. 자,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Yes, I'm ready. 갑니다. 그러면 서울 스페셜 시리부터 Ready, action! 서울 스페셜 시티 is the capital of South Korea.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s the best. 경기도 is the most populous province. 강원 province hosted the Winter Olympic Games in Pyeongchang. North Chungcheong province is the only landlocked province. South Chungcheong province has many historic sites of the Baekje. Daejeon serves as a hub of transportation. North Chungcheong province has wide and fertile Honam plains. Gwangju is a city of culture and art. South Chungcheong province has many beautiful seasons islands. North Gyeongsang Province is a place of history and tradition. Daegu is a basin surrounded by low mountains. South Gyeongsang Province is a place where industry has developed. Busan is the largest port city. Ulsan has the largest industrial complex. Jeju Volcanic Island is UNESCO World Heritage Site. 자, 여기까지 팔두송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꼭 이 동작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창의 뮤지컬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멋진 동작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러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만들어서 춤을 추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얼마나 이 팔두송을 배울 때 즐겁게 교실에서 춤추면서 노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나요? 아니 선생님 그렇게 영어를 춤까지 추서 가르치면 어려워요 생각하는 그런 편견에 쌓이면 안 돼요 여러분. 삐입 안 됩니다. 일절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뭐든지 배울 때 노래와 춤으로 즐겁게 이렇게 익히고 나서 까먹을 때쯤 나중에 기억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교실에서 마구마구 즐겁게 표현하면서 뛰고 노래하고 춤추고 뮤지컬 했던 영상을
다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용기 뿜뿜, 자신감 뿜뿜 가지면서 팔도 수업 챌린지 다 같이 도전해봅시다. 영상 반드시 채널 고정.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굿바이 장바.